일단 진정하시고 화장실로 돌아가셔서 대책을. 중지배인이 내가 미쳐서 날 테니까 잡아오라고 시켰니? 아닙니다. 2시간 후에 긴급 주주총회 할 거야. 빨리 연락 돌려. 네. 따라오지 마. 그러니까 상속 주식이 담보 잡혔다는 걸 일부러 가르쳐주지 않았다. 이미 고문 변호사까지 매수된 셈이네요. 부탁이 있습니다. 송채경 사장님. 네. 그럼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죠. 우리가 서로 부탁 같은 걸 주고받을 사연 아니지 않나? 지난번 차재현 아팠던 날 이미 그렇게 합의가 된 걸로 아는데? 무릎이라도 꿇을까요? 아니, 재현 씨한테 괜한 미움 사고 싶지 않아. 말해봐. 나 돈 좀 꿔줘. 너 무지 부자라며. 내가 제대로 다시 일어나서 다 갚을게. 우선 급한 것부터 해결하고. 알잖아.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란 거. 게다가 현재로선 아무런 담보도 없이 줘야 하는 건데. 말도 안 돼. 어. 말도 안 되지. 맞아. 말도 안 된 일을 벌였어, 내가. 그러니까 내가 걸 수 있는 건 목숨밖에 없다. 살려 주세요, 송채경 사장님. 죄송합니다, 아무네 씨. 내 힘으론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. 내가 잘못 찾아온 거지. 할 수 있는 게 고작 이런 거라니. 나 정말 멍청하다, 그치? 못 들은 걸로 해줄래? 내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경고했었지. 다신 재환 씨한테 손 내미지 말라고. 그 사람 흔들지 마. 너 혼자 무너져. 그 남자는 너가 보이지 않는다는데 뭐가 그렇게 간절하니? 그거 다 허상이고 망상이래. 일단 계약서 자체만은 법적으로 아무런